됐고 또 문제를 풀고 해줘. 알겠지? 응. 자, 이번에는 연락처 코트가 상대방 러닝 투페이스가 떠나볼게요. 네. 자, here we go. 짜자잔짠. 쫙! 호잇! 넘어갔다. 자, 우리 알파벳 이제 배울 건데요. 얘네들을 알파벳이라고 해요. 이름을. 알겠어, 태희야? 네. 태희야, 이거 무슨 색깔이지? 이 색깔들. 영어로. 색깔이지? 영어로. 레드. 분홍색. 아, 분홍색이라고 해. 아, 맞아. 분홍색. 태희 지금 입은 색깔이랑 비슷하다, 그치? 옷하고. 자, 이 색깔은 하늘색이라고 해. 알겠지? 근데 얘네들 글자를 아래 글자보다 크다고 해서 얘네는 대문자. 밑에 애들은 소문자라고 얘기할 거야. 큰 글자는 무슨 글자? 대문자. 대문자. 작은 글자는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겠지? 네. 자, 근데 얘네들이 짝꿍이래, 이렇게. 이렇게 짝꿍들이래. 알겠지? 네. 자, 선생님이 한번 분홍색, 파란색 다 짝꿍들인데 소리는 똑같은 소리를 나와. 얘네들은 A, 얘네들은 B.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 똑같이 선생님이 읽어줄게. 같이 다. A, B, C, D. A, B, C, D. 테이도 한번 읽어볼까? A, A, B, B, C, C, D. D. 자, 이 친구도 똑같아. 크게 시작. A, B, D, C, D, D. D. 자, 이 친구들 같이 A, A, B, B, C, C, D. D. 다 같은 글자들이야, 그치? 근데 모양이 어때? 다 똑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 자, 네. A 보세요. 자, A 친구는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 거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우리 K는 한번 조금 쉬운 C를 한번 써볼게요. 이 C 선생님이 먼저 써볼게요. 이렇게. 자, K도 위에다가 한번 써볼래요? 몰라요. 펜으로, 태희야 펜 있거든, 옆에. 그 펜으로도 해도 되고. 해봐봐. 봐. C. 읽는데 안 되는데요? A 써봤어? C. 그래, 태희가 쓰고 싶은 거 써봐. 해봐. 그냥 해봐. 안 되는데? 선생님, 안 돼요. 거기 펜 표시 있어. 그거는 누르는 거거든? 그거 말고 펜 표시. 옆에 보면은 연필 표시되는 거 있거든? 패드에, 패드에. 얘요? 태희야, 패드에. 응, 왜 되는데? 그거 말고 패드에, 패드에. 펜 표시되는 거 있어. 여기다. 아, 그래. 아, 그걸로 한번 봐봐. 이걸로 해봤대요. 천천히 해도 돼, 선생님. 응, 그렇지. 그렇지, 아유, 그, 밑에도. C. 그렇지, 그, 잘 썼어. 자, 태희야, 아까 태희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거야. B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고, B의 짝꿍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 알겠지? 네. 자, D는 엉덩이로, D 이렇게 배만 볼록 나왔지? 근데 소문자는 이렇게 엉덩이가 나와 있는 거야. D하고 헷갈리지? 네. 네. D는 앞으로 배가 볼록 나와 있고요. D는 엉덩이가 뒤로 볼록 나와 있어. 알겠죠?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짝꿍들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A라고 해요. A. 자, A의 짝꿍 한번 선생님이 먼저 그어줄게요. 이 친구가 A예요. 네. B는 이렇게. C는 똑같이 생겼지, 그지? 비도 이렇게 생겼어. 자, 테이가 한번 이제 한번 그어볼래요? 자, 짝꿍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잠깐만. 순서대로 해도 돼요. C부터 하셔도 되고요. 해봐. 선딱 그어볼까? 그렇지. B. 테이야, B. C 좋아요. 자, B하고 D하고 또 헷갈리지? 봐봐. 선생님이 아까 B는 이렇게 생겼. 옵시 그 잘했어. 그지, 잘했어. 굿. D는 그럼 하나 나머지 하나. 그렇지. 와우. D는 선생님이 아까 B 이렇게 썼잖아, 태희야. 네. 쉽게 고르려면 여기만 이렇게 지워지면 B구나 하는데, 그치?
그치? 네. 쉽지? 앞으로 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비가 헷갈릴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해주면 돼. 아, 여기 위에 찌우는 데다 그랬지? 이렇게 알겠지? 네. 자, 너무 잘했어. 선생님 칭찬. 좋아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네. 자, 이번에 선생님하고 이야기 속으로 진짜. 한번 떠나볼게요. 네. 자, let's go to the reading space. 보세요. Let's go to the zoo. 지금 동물원을 가는 거예요. Zoo. 자, 우리 태희가 동물원 가본 적이 있는가? 동물원 가본 적 있어? 네, 가본 적 있어요. 자, 동물원 볼게요. 맞아. I love the zoo. My brother loves it too. 나는 동물원을 좋아하는데요. 내 동생 또한 너무 좋아해요. 동생 너무 신났지? 그치? 네. 태희 동생도 동물원 좋아할 거야. 그치? 자, 보자. 저, oh, look, a baby alligator. 태희야, 지금 뭐가 보여? Look. 이게 뭐지? Alligator. 그렇지, alligator. 악어라고 해. 자, 한번 발음 다시 해볼게. Alligator. Alligator. 맞아. 이거 무슨 글자야, 태희야? 이거. 태희야, 이렇게 생긴 거 뭐였지? 이렇게 생긴 거. A. 무슨 글자였지? A. 그렇지, good. 오케이. 악어는 A로 시작되는 글자네, 그치? 네. 자. 우와, 이 친구 막 너무 신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다가 모자가 막 날라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오 마이 캣! 내 모자 어떡하지, 내 모자 어떡하지? 자. 모자를 영어로. 자, 캣. 따라 읽어볼게요. 캣. 캡. 캡. 오케이. 자, 태희야, 캡은 무슨 글자로 시작하지? 이 글자 뭐였지? C. Good job, C. 오케이, good. 모자가 막 날라갔어. 어, 큰일 났다. 모자 잊어버렸어. 그치? 네. 모자 어떻게 됐을까, 태희야? 누가 모자를 쫙쫙쫙 잡아다줬어. 누가? 새요. 어, 새. 그렇지, 새. Bird. Bird. 새가 막 모자를 잡아다줘서 고맙지, 그치? 네. 고맙다 표현을 어떻게 하냐? Thank you, bird. 자, 고마우세요. Thank you, bird. 우리 태희도 thank you, bird 한번 해볼까? Thank you, bird. Thank you, bird. 오케이,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줬어, 태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Thank you, mom 해야지? 네. 엄마한테 한번 해볼게.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잘했어, 그쵸? 자, 오, 막 너무 막, 어, 맛있는 사과가 있네. 와, 곰이 막 신났어. 사과 보느라고. Look, a baby bear. 와, 아기 곰 좀 봐봐. 자, bear. 따라 말해볼까? Bear. Bear. 오케이. 자, 이 글자 뭐였지? B. 헤이요. 그렇지. Bear. B is for bear. Bear. 어, 이 친구들이 사과를 보고 너무 먹고 싶으니까 막 달려간 거야. They are running. 이렇게 달려갔는데 아저씨는 곰이 너무 배고파서 사과 좀 주세요 그랬는데 고맙게 사과는 안 주고 야, 전 아빠 그러면서 이 여자의 예쁜 태희한테 막 사과를 주는 거야. 어, 곰이 너무 실망한 거야. I'm very angry. 왜 나는 사과를 안 주고 얘만 주는 거야? 막 이랬어. 그리고 얘가 사과를 막 먹으려고 보니까 뭐가 먹었어? A bee is coming. 어머, 뭐가 들어왔어? 태희야? A bee is coming. 뭘까? 얘 뭘까? 벌이요. 벌이라고 해, 벌. 어, 벌이 막 보니까 사과 먹을 수가 없잖아, 그치? 네. 그럼 사과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개야? 없었어요. 한번 볼까? 짜자잔짜! 우리가 빽빽빽빽빽 저리가! 이 벌아! 감히! 어, 이 우리 이쁜, 어, 테일이 먹을 사과를 네가 먹어? 안 돼! 빽빽빽빽빽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 우리가 벌을 쫓아내준 거야. 그래서 먹을 수가 있게 되었지, 태희야, 그치? 네. 뭐라고 표현해? 이때도 고마워, 우리야. Thank you, dog. 표현해주는 거야. 태희도 한번 해볼까? Thank you, dog. 오케이. 자, 오늘 태희랑 선생님하고 A부터 D까지 배워봤어. 태희야, 어땠어? 어이머니? 재밌었어? 네. 우리 보니까 태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 해놨네, 그치? 그러니까 A 너무 잘 공부해서 고맙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유닛 2, 3 리들 박스 세 마리의 여우에 대해서 공부해 오면 돼요. 네. 알겠어? 태희야 오늘 공부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요. 네. Goodbye. See you later. See you next time, 애기. 태희야 오른쪽에 풍선 있거든? 그거 누르고 나갔는데 오른쪽. 어? Goodbye. Bye. Goodbye, 애기. Goodbye. Bye. 오른쪽에 봐봐. 안녕. 오른쪽에 이거 뭐야? 확인. 이거? 확인. 와, 확인. 확인.
again. 예, 자 이제는 여기 할 거예요. 여기 문제 풀기. 문제 풀기 재밌. 이건 끝까지 해야 된대요. 자, press play. Yes, that's one. A. Wait, 아테. Oh, okay, okay. Press it. Press, press. Okay. Next. Press. Car. Easy? Easy, 쉬워? 응. Wow, perfect. 하긴, okay. Wow, last one. 이거 뭐야, 엄마? 시작. 여기 시작. 시작, start. 200. 와우. 이거 돈 버는 거야? 돈 벌어? 글쎄. I don't know. 확인. 완료. 확인. 선생님 선물을 받았어요. 잘하는데. I think you're done. 다 한 것 같은데? 응? 다 한 것 같은데요? 응. 여기 뭐 써야지? 와, 봐봐. 우리 책 볼까요, 대야? 네. 오케이, next. 아니, 그래. 여기 책 있으니까 책 보자. 이제, 대인이가 이제 해도 돼, 거기. 응. 어, 잠깐만. 영어가. 나도 책 보고 싶어. 책? 대인이 책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대인이 책 나왔으면 잠깐만. 어떡해야 돼? 자, 대야, 눌러봐. 응? 자. 어디 눌러? 아무나 눌러봐. 시작하기. 화면 등장. 에? 어떤 거 하고 싶어? 해봐. 몰라. 그냥 눌러봐, 내가 눌러. 이거? 이거? 번호 카드 메모리. 봤어? 어딘지? 보자. 자, 사진 잘 봐야 돼. 돼지 어디 있어서. 어, 기억해. 잘 봐야 돼. 자, 어디야? 여기? 어, 괜찮아. 여기? 아, 자, 기억해. 빨리. 와, 자, 또 기억해. 에? 동물 카드 메모리. Next. 시작하기. 재밌지? 여기 사과가 있어요. 응. 사과의 수만큼 바둑돌을 놓아가며 줄을 세어보면 하나. 하나는 이렇게 쓰고 하나 또는 1이라고 읽어요. 하나 알지? 쓰는 거 알죠? 이번에는 감이 있어요. 네. 감의 수만큼 바둑돌을 놓아가며 줄을 재어보면 그만 여기 이거 보고 하나 둘 응 둘은 이렇게 쓰고 둘 또는 2라고 읽어요. 2 이번에는 복숭아가 있어요.
역시 바둑돌을 놓아가며 줄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보고 있어. 셋은 이렇게 쓰고 셋! 또는 삼이라고 읽어요. 찍어찍어 하고 있어. 이번에는 대본이 있어요. 바둑돌을 놓아가며 줄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넷은 이렇게 쓰고 너무 쉬운데? 또는 4라고 읽어요. 하고 있어. 그냥 쉬운 거 아니야. 바둑돌을 놓아가며 줄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은 이렇게 쓰고 다섯 또는 5라고 읽어요. 이제 1부터 5까지의 수를 쓰고 읽을 수 있겠죠? 네. 뭐 눌러야 돼, 엄마? Wait. Next. Next. 시작. 다섯. 다섯.